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양자암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뭐 뉴스를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엑스게이트가 오늘을 놓고 보면 뭐 딱히 대장 역할을 한건 아니에요. 뭐 PPI라든지 아니면 ICTK 이런 것들이 있는데, PP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조금 적으니까 우리가 좀 보기는 어렵고, ICTK가 일단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거래량도 동반이 됐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양자암호 그딴 게 뭐야 라고 등뒤 돌고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어떤 양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역에서만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한번 도전을 해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짤막하게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자암호 관련돼서 엑스게이트가 예전에도 좀더 큼지막하게 움직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른 걸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을지언정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얘는 이 고점 라인에서 쭉 밀려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기술적 반등은 여기가 나온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 이 빌딩 위에서 테니스 공을 하나 뚝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쭉 떨어지다가 밑바닥에서 탁 하고 툭 튀어 올라오는 요 공간 있죠.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얘네들이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지지받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그냥 한번 툭 튀어나왔으니까 통통통통 뚝 떨어지느냐, 이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양자암호라는 부분들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파급력을 어마어마하게 좀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이거를 고점물에서 이렇게 놓고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라인에서 뭔가 딱히 반등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고점을 조금 더 넓게 본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점과 이 저점 라인에서 공이 여기가 옥상이겠죠? 빌딩의 옥상.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테니스 공을 뚝 하고 떨어뜨렸더니 퉁 하고 왔네? 여기에요. 정상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눌려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정받고 어떻게 툭 튀어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또 저항받고 눌릴 때이 구간을 지지받고 또툭 튀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6,5,6,500원과 7,000원 라인 정도가 되겠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일단 들어가 본다라는 거죠. 예. 여기 라인에서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냐? 여기 라인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1차적인 저항 구간은 요 정도 라인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선이 복잡하니까 좀 지워보고 얘네들도 우리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참에도 최종적인 목표가고 여기가 1차적인 목표가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 한번 좀 덤벼보는 거 어떨까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여기 안에서라면 내가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뭐 도망을 치는 게 맞겠죠. 내가 평단이 여기에서 여기로 도망치느냐, 평단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거의 뭐 1대1 비중과 1대2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쵸? 비율이. 그렇게 좀 따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는 덤벼볼 만한 구간은 맞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내가 정말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으로 접근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뭐, 예전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자라는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시장을 주도하거나 연속성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딱 밀렸을 때 신주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올라갈 때는 나도 이 테마야. 나도 같이 가. 그러다가 나중에 테마가 꺾이면은 뭔 상관이야?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지 혼자 미친 듯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거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엑스게이트를 선정해 봤습니다. 저 허브경제TV 이 공식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텔레그램에 공식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 이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한 200개든 300개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뉴스들 하루에 접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대다수가 정말로 시장에서 매매할 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소외되지 않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막 200개, 300개 뉴스 언제 다 봅니까? 저희 허브경제TV는 하루에 한 20개 내외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덩그러니 뉴스랑 제목만 딱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라는 것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데서 뉴스만 받고 있는 것과 저희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과의 차이는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하루 늦으면 하루 늦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장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이거랑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끝나는 거고 한번 입장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다 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죠.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 시장의 주도주 같이 매매하게 될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 보고 계시죠? 엑스게이트 보고 계시죠? 그 종목 이름만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종목이 나갈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저희 공식 채널에 정보도 무료로 제공받아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